후보자께서는 최근에 그 혹시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 뜻인데 이걸 좀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소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쉽게 얘기하면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예, 쉽게 얘기하면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은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굉장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후보자가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가요? 이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옳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우리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그 후 이렇단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유감스럽지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 간의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남북 간에 걸려있는 이런 모든 그동안에 쌓여지는 문제들을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해오고 아마 이런 것을 적과에 내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아마 이렇게 추진되는 걸 얘기할 텐데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이나 이런 거를 치면은 예전 과거에 이유락 중앙정보 부장이 가서 7.4 공동성명 이런 협상을 했다 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통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뭔가의 이제 간첩 행위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분단 상황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첩 조작과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도 발생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국정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